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TC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미믹 미니 더블러를 네.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리뷰해보는 TC일렉트로닉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더블러라는 이펙터 굉장히 생소하잖아요. 그죠. 여러분들이 뭘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미믹 미니 더블러가 여러분을 라이브 기타 더블러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고 하네요. TC의 새롭고 독창적인 더블러 알고리즘은 스튜디오급의 더블 트래킹의 독창적인 마법을 이 극도로 작은 페달로 가져왔다고 합니다. 풋스위치를 밟기만 하면 마치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롱 리프가 강력한 힘을 얻고 리드라인이 전례 없는 웅장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레코딩을 할 때 그죠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블링을 치죠. 보통 더블링 치죠. 그쵸? 드라이브 기타는 더블링을 쳐서 밀도감도 좀 높여주고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번 치고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치고 정말 컴퓨터같이 기타 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치다 보면 타이밍이나 어택 및 피치의 약간의 차이가 그렇죠. 시간 오차도 생기고요. 그렇죠. 발생을 하죠. 근데 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보통 더블링 칠 때 한 번 녹음한 거를 복사해서 밑에다 갖다 붙이진 않잖아요. 맞아요. 그럼 효과가 없고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. 두 번, 세 번 친 거를 가지고 잘 믹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런 효과를 내어주는 페달이라고 합니다.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는 트랙들을 섞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깊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. 그래서 한 번 기타 쳐서 녹음한 거랑 여러 번 기타를 쳐서 믹스를 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완전 차이가 납니다. 그런 거를 이펙터로 옮겼다는 거죠. TC는 스튜디오의 마법을 연주자의 페달보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. 아름답고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도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거대하게 레코딩된 톤을 라이브 무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죠. 일단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9V DC 정제랑 아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.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이 있고요. 타이트니스, 더블링 트랙의 타이트, 루즈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.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더 루즈해진다고 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셔서 타이트하게 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밍이나 어택, 피치 차이가 최소화되는 거고요. 루즈하게 풀게 되면 좀 이거죠. 몸 피곤한 상태에서 기타 두 번 친 거.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. 네. 너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?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요. 네,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돌려봐야겠지만 가운데에다가 두고 쓰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. 그렇죠. 다음 이펙트 더블링 트랙의 레벨을 조절합니다. 그래서 드라이 노브 함께 조절하여 밸런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.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의 믹스를 제어를 한다라고 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. 예, 클린 오늘은 사운드. 뭐 네. 아, 클린부터 가네요. 네. 네네네. 차이가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꽤 자연스러운 느낌이다. 그래서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너무 큰 차이가 없는데 왜냐면 아까 뭐 웅장하다 뭐 쏟아진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졌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일단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네.
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이게 그리고 솔로를 칠 때보다 백킹을 쳤을 그러니까. 때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당연하겠죠. 네.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더블릭 칠 때 솔로의 더블릭은 잘 안 치잖아요. 백킹이 많이 치는데 솔로에다가 더블링을 쳤더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무슨 코러스도 아니고 딜레이도 아니고 숏 리버브도 아니고 좀 애매한 느낌이 들지만 백킹을 쳤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느꼈던 레코딩 더블링 사운드가 좀 비슷하게 느낌이 있죠? 네,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완전 붙이는 네. 거죠? 저도 약간 리프 위주로 이제 루즈하게 풀어서 완전 언나가 은총 씨랑 술 먹으러 은총 씨가 같이 약간 너무 벌어지네요. 좀 조이고 저희가 시그널을 좀 더 줘볼까? 드라이 시그널에서 웻 시그널을 좀 더 줬습니다. 그걸 떠나서 원래 이렇게 얘가 벙벙거렸나? 왜 이렇게 쨍쨍이 가 되지? 동일한 사운드를 한번 끈 상태로 원래 약간 벙벙거려요. 쨍쨍이가 왜 이렇게 안 나와? 원래 안 나오는 걸로 안 되네요.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켜볼게요. 네. 아, 이건 나이 먹으니까 못 치겠다. 어우씨. 요즘에도 락을 하시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.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런 효과가 있으면 사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정교하게 TC 일렉트로닉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페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
실제로 더블링을 한 다음에 믹스까지 거친 사운드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기타를 두 대를 한 대를 친 것보다 분명히 또 한 대를 앰프를 켜고 치면 볼륨도 늘어나고 그런 연출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정말 잘 두 트랙을 녹음한 다음에 믹스한 다음에 밸런스를 맞춘 사운드가 네. 나기 때문에 저랑 같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은총 씨께서 이 미믹 더블러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.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처음에 약을 너무 쳤어요. 실제로 좋은 페달이긴 하지만 해외 여러 리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페달이거든요. 근데 이 뭐랄까 너무 약을 많이 쳐놔서 저는 솔직히 좀 이거를 레코딩할 때 쓸 것 같지도 않고 레코딩할 때 솔직히 안 쓰죠. 그쵸? 냉정하게 레코딩할 때 두 번 치면 되는데 그죠? 그리고 이거를 라이브에서 치자니 막 정말 환상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꼭 네. 선택해야 된다면 라이브 때 쓸 것 같긴 해요. 네네.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원기타 밴드면 네. 뭐 강력한 리프를 칠 때 뭔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뭐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넓은 공연장이나 뭐 이런 데서 쓰면 어떨지 또 그거는 또 그 사운드에서 네.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. 아쉽네요. 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예를 들면 부스트 페달 같은 경우를 다룰 때 특정 음역대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스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어떤 음역대를 부스트한다기보단 실제로 녹음실에서 더블링을 친 상태에서 믹스를 한 듯한 느낌을 받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. 은총 씨 먼저 한주평. 네. 제 한주평은요. 빨았네 빨았네 약 빨았네.
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TCL 같은 게 너무 약을 너무 빨아서 원래 되게 잘 만들잖아요. 네. 근데 아니면은 얘들이 이제 막 꽂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너무 약을 빨고 만들지 않았나 약간 좀 뭔가 TC일렉트로닉에서 뭔가 특이하게 만든 페달 중에 좀 유일하게 좀 정리가 안 된 네. 듯한 느낌을 좀 받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더블러라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? 저는 곱하기 1.1 이라는 느낌이 듭니다. 실제로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펙트 이름에서도 그렇고 상품 설명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펙터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혼자 기타 치는데 두 명의 소리가 진짜 나온다? 라이브에서?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아할지 몰라도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미믹 미니를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. 점수 한번 저희 네. 줘보도록 하죠. 하나 둘셋 7.5 6.5 네 생각보다는 낮은 점수를 네, 받아갑니다.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노부가 많다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실제로 저희가 이 촬영하기 전에 어쿠스틱이랑도 물려봤고 네, 해봤습니다 사실 네,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. 특별한 목적은 모르겠어요. 이걸 어디다 정확하게 딱 써야 되는지 만약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그 믹스에 믹스를 거친 사운드 말고 자신이 이거는 이렇게 쓰니까 참 좋다라는 걸 만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더 좀 더 확하게 하시려면 네. 핸드폰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네. 찍어서 네네네네네. 링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엄청난 실험을 했는데 네. 사실 테스트를 못 찾아냈거든요. 네, 뭐 이거에 그러니까 좀 사실 그 마무리 짓다가 이제 마지막 코멘트처럼 하는 건데 네. 이게 더블링의 사운드를 얻고자 이걸 쓰는 건데 저희가 레코딩을 하거나 이제 현영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녹음실에서 녹음해본 짬밥이 지금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효과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 네. 그게 된다고 네. 그쵸 그 소리가 난다고 맞아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홍보 목적으로 만든 영상들은 저를 좋게 나요. 뭐 저희도 그거 근데 저도 사실 두 번 쳤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. 이제 이거를 사실은 올 초에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. 네, 네. 어떨 거 아니야.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. 모르겠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네요. 뭐 그렇습니다. 약간 이 TC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가 다른 거일 수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어쨌든 자연스러웠다라는 강점은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다. 자연스럽게 약 팔았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랜만에 TC를 만나서 또 기분이 좋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네요. 다음번 또 다른 브랜드의 페달을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!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